특정 식품, 특정 식품 수입 금지죠. 뭐 수입 금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입 금지인데 단순히 위해다. 위해다 이럴 때는 금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재량이죠.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때는 재량이다. 그러나 위해 수준이 아니라 유독 독성이 있거나 유해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이때는 금지하여야 되자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기속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정리를 해서 봐두시면 되겠다고. 또뭐 이거는 뭐고 밑에 여백, 역시 마찬가지로 고 밑에 32페이지 밑에 여백 있죠. 밑에 여백에다가 고는 걸 살짝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서 특정 식품의 수입 금지는 위의 요소가 있다고 의심되면은 금지를 할수 있다. 식약처장이 재량이지만 유독이나 유해는 상황이 좀더 뭐입니까? 심각한 거죠. 그때는 뭐가 됩니까? 그때는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